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그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악화하는데, 특히 한파 속에 그 난방비가 급등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마주한 요즘 상황은 무척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권당은 친윤, 진윤, 멀윤, 반윤이라는 윤신 논란만 반복되고 정책 비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안보 위기 등 대외 여건조차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은 윤심팔이만 하고 있고요. 거대 야당은 명분 없는 장애투쟁과 그리고 이재명 방탄 집회를 하는 한심한 정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야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또 책상 하나 안 된다고 하던 황교안, 뭐가 잘났는지 또 집권당 대표가 되겠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짜 보수 탄을 쓴 오세훈, 지금 그가 얘기하는 건 보수가 아닙니다. 가짜 보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병에 걸린 홍준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결국 그들의 입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